팔을 돌릴 때 뚝뚝뚝 거리는 소리, 팔을 옆으로 들거나 팔을 위쪽으로 들었을 때 어깨 주위에 뻐근함과 통증을 느껴지시는 분들, 혹은 주무실 때 한쪽으로 돌아서 누웠을 때 압박되는 어깨 쪽에 통증과 함께 밤새 잠못 이뤘던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어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깨 통증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 질환도 또 있고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60에서 70%는 이 극상근 건염이라는 증상으로 내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극상근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상근 건염은 우리 어깨뼈를 회전하는 근육 중 하나로 어깨뼈 견봉과 그리고 상골두에 지나다니는 이 극상근 건에 마찰로 인해서 염증과 함께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그에 따른 원인으로서는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이상으로 팔을 들어서 사용하는 직업군에게 흔하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30대에서 40대의 여성들에게 흔하게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을 핀 채로 넘어지면서 어깨의 충격으로 인해서 극상근 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어깨 통증을 발생시키는 이 극상근 건염에 대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돌릴 때 뻑뻑함,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거나 위로 들었을 때 뻐근함과 통증,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야간통이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스트레칭 세 가지, 운동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동작을 배워보기 전 어느 쪽에 컨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뼈 위쪽에 보면 견봉이란 뼈가 있어요. 이 견봉 옆에 나의 네 손가락으로 쭉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손은 나의 등 뒤로 니은자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자로 만든 상태에서 자, 누르고 있는 손을 가볍게 밑으로 한 30%에 대한 힘으로 가볍게 쭉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한손 반대쪽 방향으로 목을 쭉 기울이시면 돼요. 자, 기울였을 때는 나의 컨택을 하는 쪽과 그리고 목 쪽이 쭉 늘어난다, 당긴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견봉이란 뼈 바로 옆에 네 손가락으로 쭉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대로 해당 손을 등 뒤로 넘기면서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니은자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손을 쭉 눌러주시면서 그대로 나의 목을 반대쪽 방향으로 쭉 기울이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느낌은 누른 쪽 반향과 그리고 목 쪽에 쭉 늘어난다, 당긴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볼게요.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불편한 쪽 손을 반대쪽 어깨 위에 올려보시는 거예요. 자, 올려보인 상태에서 그대로 해당 쪽 팔꿈치를 가볍게 들게 되시면 나의 겨드랑이 보이시는데요. 자, 그대로 반대쪽 손 엄지로 겨드랑이 쪽 가운데를 쭉 눌러주신 거예요. 자, 쭉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쪽 어깨가 으쓱한다는 느낌이 있으시죠? 자, 이 상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등 팔꿈치를 가볍게 내려주신 거예요. 자, 내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누른 쪽 엄지로 반원을 그리듯이 쭉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나의 겨드랑이 쪽이 좀 시원한 듯한 느낌과 그리고 압박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니까 자, 이 상태를 유지해 준채총 30초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편한 쪽 어깨 쪽 손을 반대쪽 어깨 위에 올려보시고요. 자, 그대로 팔꿈치를 가볍게 든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쪽 손 엄지로 겨드랑이 쪽 가운데를 쭉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눌려주셨을 때는 해당 쪽 어깨가 쭉 올라온다는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 준채등 팔꿈치를 그대로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해당 쪽 엄지 쪽을 반원을 그리듯이 쭉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해주셨을 때는 나의 겨드랑이 쪽이 좀 시원하다는 느낌과 함께 좀 압박이 된다는 느낌도 함께 있으시면서 그대로 30초 동안 꾸준히 그리고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칭은 두 번째 준비 동작과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그대 반대쪽 손으로 등 쪽 어깨 쪽 바로 밑에 있는 광배근에 대한 근육을 손으로 치어짜듯이 잡아주시고요. 자,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나의 팔꿈치를 나의 턱쪽 높이까지 팔꿈치를 쭉 들어주시게 되면 되는데, 자,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잡고 있는 손쪽과 그리고 광배근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내쉬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동작 준비 자세랑 좀 동일하게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아닌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쥐어짜듯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나의 팔꿈치를 턱쪽 높이까지 쭉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잡고 있는 광배근이 쭉 늘어난다, 그리고 좀 당긴다라는 느낌이 함께 있으시면서 그대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자, 그러면 스트레칭 했으니까 운동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두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자, 운동 두 가지도 스트레칭 두 가지, 세 가지처럼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도록 할게요. 너무나 쉬운 동작이에요. 자, 불편하신 쪽 어깨 쪽 있죠? 자, 그쪽 해당 손을 불편한 쪽 어깨 위로 쭉 올려보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려보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그대로 정면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그 옆모습을 보았을 때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대로 나의 팔꿈치를 나의 어깨 높이까지 앞으로 쭉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어깨 쪽 앞쪽 면이 쭉 당긴다,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한번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불편하신 쪽 어깨 쪽 손을 나의 불편하신 어깨 쪽 위에 이렇게 가볍게 위에 올려 보시는 거예요. 자, 올려 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나의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그대로 쭉 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 쪽 앞쪽 면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자, 바로 운동 두 번째 동작 배워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동작에서는 앞쪽으로 들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은 자세에서 옆으로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자, 옆으로 들어보실 건데 나의 팔꿈치와 그리고 나의 옆구리 쪽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간다는 공간을 살짝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나의 어깨 높이까지 그대로 팔꿈치를 가볍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측면에 있는 어깨 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걸 느끼시면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쉬우시죠?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동작과 동일하게 잡아주는데 이번에 앞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자, 준비 자세 취했을 때는 나의 팔 쪽에 그리고 옆구리 쪽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채, 자, 그 상태에서 나의 팔꿈치를 그대 어깨 높이까지 옆으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주셨을 때는 나의 측면 쪽 어깨 쪽에 좀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모든 동작이 너무나 쉽죠? 이런 해당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쉬우니까 평소에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따라해 주시도록 하고요. 어깨에 대한 통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의 회전근의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오십견,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증상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영상에 나오는 스트레칭과 운동 따라해 주시면 가뿐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